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훈련병 사고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정권의 병리적 풍토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정권을 흠집내려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니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개딸을 등에 업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합니다. 불과 이틀 전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군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사망을 한 것입니다. 먼저 불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우리 군 장병들을 애도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의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사고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한편 추미애 전 장관은 훈련병 사고를 또다시 정쟁의 소재로 삼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두고 정권의 병리적 풍토운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정권을 흠집내려는 억지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을 했던 6사단 사격장 관리 부실에 의한 일병 사망사건, 청해부대 입항 시 발생한 사망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병리적 풍토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까? 품격에 맞지 않는 저급한 정치공세입니다. 한때 장관을 지냈고 국가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 후보로 나오셨던 분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도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은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개딸을 등에 업었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합니다.